네. 계속 그랬어요 한 며칠이. 어, 그랬어요? 그래서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예. 오늘 아침에 한 번에 다 안 들어가더라고요. 냄새가 전체적으로 난다고요? 아니 아니. 제가 여기 좀 뿌려놨는데 뭐를. 예. 냄새는 유고. 무슨 냄새라고 해야 될까? 공용관 문제인지 한번 볼게요. 왠지 메인 문제 같아요. 왠지 메인 문제 같아 보여요. 이 아파트 문제? 아까 메인. 메인.
형님 저 죄송한데 저 안방 화장실 한 번만 내려줄 수 있나요? 예, 예. 물티슈. 물티슈? 응. 뭐예요? 물티슈. 이게 뭐예요? 물티슈. 네. 아, 예? 물티슈 나왔어요. 저희 물티슈는 거대 넣을 일이 없는데? 이 공연관에서 한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물티슈. 그럼 어떡해. 잠깐만요. 저는 물티슈를 쓰지를 않아, 여기서. 거기 안방 있잖아요? 네. 잠시만요. 엄청 큰 걸로 있네. 신기하다. 안방 한 번만 내려주세요. 네. 지나가나 볼게요. 예예 예. 네. 이거 사진 찍어두시고요. 네. 대형은 메인님 공연관에서 막힌 것 같아요. 이거 관리소에다가 나중에 한번 얘기하세요. 이거 다른 이거 진짜 물티슈 안 쓰셨잖아요. 네 저희는 안 예, 써요. 이거 제가 봤을 때 지... 잠깐만요. 그럼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이거 관리소에다가 지금 부를까요? 예, 예 일단은 예예 말씀하세요. 관리소 말씀하세요. 이거 관리소에서 얘기해가지고 예예 예, 이거 아니, 죄송한데 봉 네. 저, 다른 세대에서 나오는 똥이에요. 아, 예, 예, 예. 좀 그런 것 같아요. 예. 물티 버린다는 거야, 세대에서. 이제 물 잘 내려가잖아요. 이제 막 쏟아져 나가잖아요. 아, 네, 터져서 나가잖아요. 아, 진짜. 그래서 아마 저기 소재고가 있을 거예요, 밑에, 메인. 그거 따서 이제 자기네들 청소하라고 해야죠, 이제. 거기 사람, 그 관리소 사람한테. 아, 얘기를 해준 거니까. 아저씨 계실 때 얘기해. 네. 예, 네, 그럼요. 메인님, 이 양이 지금 메인에서 차갖고 계속 나오잖아, 지금. 지금, 여기 관리소에서 메인 청소하세요. 메인 행주관 지금 맡겼으니까. 아, 아니요, 이거는, 예. 이거는 하지 마십시오. 이거, 예.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저는 이제 확인차에 설명 드리는 거예요. 지금 메인이 맡겼으니까, 그러니까 그 확인하시라고. 메인이 맡긴 거 확실하니까. 이제 메인에서, 아니, 메인. 이게 얼마나 내려갔어요, 지금? 뭐가요? 그, 관이? 아, 여기서야 가지간이 짧죠. 가지간 메인에서. 아니, 그, 얼마나 내려가요? 우리 공룡관이 얼마나 내려와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이거 네. 공룡부에 맡긴 거는, 네. 우리가 자체에서. 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공룡, 그러니까 공룡부에서 하시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저 뭐. 아, 그럼 비용을 드려달라고 하실 거 아닙니까? 안 받는다고요. 아, 나. 저희가 먼저 빨리. 아니, 이거 지금 관리소장님도 이상하신 분이네. 아, 진짜 이상하시네. 계세요. 아니,
아니 오시자마자 왜? 아저씨 왔을 때. 아니 오시자마자 아니 잠깐만요. 아니야. 아 오시자마자 이렇게 어설 높이시냐고요. 저는 고객님 전화 받고 와가지고 지금 상황을 말씀드리는데. 아니 사장님은 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점검을 할 건데. 우리가. 아니 이 고객님은 일단은 저번에 제가 왔으니까 그래서 점검차 쟤는 이거 해결. 사원이한테 어설 높이기 아니고 지금 아저씨는 이 작업을. 아저씨도 마찬가지죠. 아니 여기 확인하러 온 줄을 몰랐잖아요. 만약 여기에. 아니 얘기를 듣지도 않으시고 못 처음 작업을 하러 오신 것 같으면은 여기 작업을 해가지고 이 정도로 점검을 했으면은. 아 저희 비용이 들 거 아니에요. 아 이 중에 뭐나 진짜 그 처음 왔다 치십다 그러면은 어차피 지금 뜯었잖아요. 근데 뭐 저희 두 문제를 떠나서 그러면은 지금 애초에 지금 여기 그 여기 사장님께서 찾아가셨다고 하셨는데 그걸 또 그러면은 사모님께라도 통보를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던가 어? 아니 오시자마자 왜 언성을 높이시고 그러니까 제가 뭐 잘못했어요? 높여요. 아저씨가 작업을 하고 계시니까. 아저씨. 비용 문제 때문에 그러는 비용 문제 아 지금 이게 비용의 문제입니까? 지금 해결한 저기 지금 고객님은 지금 계속 피해를 보시니까 제가 확인을 시켜드리려고 하는 건데 아 예예 예, 예, 알겠습니다. 관리 사무실은 뭐 하시는 분이세요? 저 실권이에요. 아까 조금 전에 점심 아니 그러면은 아니 다 아니 그러면 지금 고객님 피해 보시니까 그럼 빨리 가서 해결을 하세요. 그럼 제가 어제도 그러고요. 우리 신랑도 모르는 내용이에요. 몰라요? 아까 낮에 왔던데? 아니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 지금 피해를 보고 계신 거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아니 일단 그럼 막힌 걸 확실하니까 그럼 해결을 하시란 거야. 아니요 작업을 만약 이 아저씨가 처음 오시는 분 같으면 작업 시작을 비용이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아까 비용 문제가 생기더라도 문제 때문에 아니 생기더라도요 그건 나중 문제잖아요. 저희 먼저 얘기를 들어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체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진짜 이 아저씨 말 안 통하시네. 아 진짜 답답하신 분이야 이분. 근데 아저씨 답답하세요. 아니 지금 아, 다 됐고, 막힌 건 메인이라고 지금 본인도 다, 저기, 시작과장님도 인정하셨으니까. 아니, 메인인지 아닌지는 모르는데. 아, 뭐, 이제라도 메인이 아니라니까. 아니, 아까, 그러니까 빨리, 그러면, 빨리 내려가서 해결해 주세요, 그럼, 이 고객님. 지금 계속 피해보고 계시니까. 아니, 건 아니에요. 아니, 아저씨가 급해요? 우리 화장실 못 쓰면 우리가 급한 건지 아저씨가 그렇죠.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가 아무리 아파트도 많이 다녔지만, 지금 시작과장님 지금 그 말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일단은 어떤 상황이 어떤 피해인지 그게 먼저 중요한 거지, 오자마자. 돈이 문제라서 뭐 손대지 말라 이거밖에 안 되잖아 지금 말씀하시는 아니야. 게 나는 마음이 급하잖아 아 마음이 처음 온 것 같으면 우리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왜 아저씨 아니 다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시자마자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고 지금 아니, 말을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시비 거는 거 아니잖아요 아저씨 그때 그러셨지 아, 아니 왜 그러시죠 아니 얘기를 안 듣고 우리가 지금 내려오는 저 메인에서 문제시가 잔뜩 나오고 있다 얘기를 하는데 뭐 화를 내시면서 메인에서 잘못했으면 우리가 알아서 볼 거니까 왜 말씀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거는 막혀가지고 내시는 넣었는데 다 막혔으니까 가서 맨 그 저기 트랩 따셔가지고 청소하시라고요 거기 확인하시라고요 그렇게도 저기 말씀도 잘하시고 그러신 분들이 뭐 그런 말씀 하세요 가서 해결하시면 되지 이 고객님 피해보고 계신 분이에요 지금 피해자예요 지금 이분은 아니 그 뭐 제가 설사 잘못했다 하더라도 좀 얘기라도 듣고 좀 얘기를 하던가 아니 오히려 자기네들이 확인해야 할 일을 제가 와서 확인해 주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하시라고 얘기해 주는데 아니 아참 아니 그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고객님한테 삐졌으면 몰라도 그건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원래 관리소가 다들 좀 그런 건 없잖아 있어요 약간 그런 건 근데 아 이제 진짜 그래도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좀 얘기를 들어보고 어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떻게 풀어갈 건지를